오늘의 팬아트 감사합니다. 슬라임 빛나는 오후에 안녕하세요. DJ 누구? 달파요. 큐. 먼저 저희 슬비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사연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사연 소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DJ 달파님. 저는 중1이 된 학생입니다. 그리고 155일이 된 남친이 있는데요. 오늘 사연 여기서 끝낼게요. 정말 부러워서 못해먹겠다. 자, 멘탈 부여잡고. 제가 워낙 남자들이랑 노는 게 편해서 남자들이랑 자주 놀았고 그 중에 남친의 친구인 A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A가 자꾸 남친과 제 사이에 껴서 너무 불편해요. 저보는 줄. 제가 약간 그랬거든요. 친구들아, 미안. 와, 정말 저희 슬비도는 이렇게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라디오랍니다. 사실, 여러분, 팝콘 준비하세요. 이거 막장 각이다.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사실 A가 저랑 사귀자고도 했는데 제가 찼거든요. 와... 오늘 슬라임은 화이트 베이스 선택하겠습니다. 액티베이터 넣어주고요. 자, 사연 다시 이어가볼게요. 쉬는 시간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제자리에 와 말을 걸기도 하고 남친이 뻔히 보는데도 머리카락에 붙은 게 있다면서 네가 남자친구야 뭐야? 저기 너 머리에 뭐 붙었는데? 라고 말해주면 남친이 떼줄 텐데 왜 네가 떼주는 거야? 읍스, 너무 감정이입했다. 남친이랑 둘이 가려고 옆으로 가면 사이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나.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편하고 어색하네요. 일단 저희 용인중학교 친구들에게 사과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친구들아, 내가 눈치가 없어서 정말 미안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슬비도를 후원해주시는 스폰서 광고 듣고 가실게요. 큐. 저희 슬비도는 오리지널 치킨의 명가 페리카나,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박수연의 대리운전.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빠 술 먹었어? 그럼 대리!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화이트 슬라임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연을 들으니까 왠지 이 쌈득쌈득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착풀을 조금 더 사용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남친 뭐하세요? 아니, 내 여자친구 머리에 붙은 거 지금 남의 남자가 떼주고 있는데 지금 뭐하십니까? 포인트는 두 가지. 아직도 우리 사연자님께 좀 미련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눈치가 없어서 사연자님과 남자친구 사이에 껴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달고나들 봐요. 이제 제가 뭐만 가져오면 제가 저거 저번에 써가지고 지금 또 새로운 거 억지로 꺼냈구나 라고서는 정말 대단해. 달고나들 칭찬해요. 이게 좀 쉽게 답을 내리기가 힘든 게, 또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남자친구와 이 친구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이 눈치 없는 애를 계속 보기는 싫고, 정말 어렵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서울에 사는 번역기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도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나요? 아닌데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남친한테 말해야죠. 쉬는 시간마다 말 거는 것도, 자꾸 우리 사이 뛰는 것도 불편하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남자친구가 감히 내 여자친구를? 하면서 뭐 이 친구와 정말 말다툼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그럴 땐 받아라 불꽃 주먹. 기리님 따르고 가실게요. 지난주에 이어 저희 청취자분께서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점 깊이 사과드리며, 오늘 사연자님에게는 이 일들이 부드럽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천사점토에 정말 차분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우아함의 끝판왕 보라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제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았기에 정말 많은 부분이 공감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친구들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한 눈치 없었던 사람으로서 생각하자면, 이번 사연은 우리 사연자님께서 이 눈치 없는 친구에게는 저기 미안한데 내 머리에 붙은 건 내가 뗄게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자친구분에겐 좀 집에 갈 때는 우리 둘이 가거나 하면 안 될까? 라고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2PM이 부릅니다. 네가 밉다. 읍스, 저작권. 자, 오늘의 사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도 요기요기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외에도 우리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자, 오늘 만든 버터슬라임처럼 모든 일이 부드럽게 해결되길 바라며, 저희 슬비도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사랑 이야기는 너무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재밌는 일이나 정말 고민된다 하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슬라임 빛나는 오후에 다음 시간에 또 봐요.